계속된 꽃샘 추위로 개화기를 맞은 과수원에 저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과수원은 갓 피어난 꽃이 어는 등 동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부터 꽃이 피기 시작한 안동시 기란면의 한 자두과수원. 4월 들어 두 차례 때 아닌 눈이 내리고 꽃샘 추위가 이어지면서 꽃망울이 얼거나 꽃술이 마르는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꽃 상태는 지금 말라가지고 지금 자체가 없는 상태고 지금 새로 나오는 것도 거의 안에서 얼어버려가지고 자두뿐만 아니라 복숭아 배 등 꽃이 일찍 핀 과수 상당수는 꽃샘 추위로 저온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새잎이 나기 시작한 사과나무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잎끝이 마르는 등 저온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술이 아무래도 이제 꽃잎이 그러면은 꽃을 피는데 힘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수정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량이 많이 줄겠죠. 다음 주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1도에서 영상 5도, 봉화 등 산간 지역은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되면 이달 하순쯤 서리가 내릴 확률이 높아지면서 농가별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살수 장치 시설을 적극 활용해 주시고 그런 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폐타일을 태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가온의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저온과 태풍 피해로 큰 손실을 입었던 과수 농가들은 올해도 기상재해가 재현되지 않을까를 크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